안녕하세요. 무봉입니다. 오늘은 난초여행 제22차 난초여행 물주기 유튜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이것저것 하다가 유튜브 촬영 시간을 모르고 그냥 오늘 하루 지나갈 뻔했습니다. 조금 전에 유리구두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유튜브 촬영을 안 하시냐고 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계신 분들인데 그동안 한주 동안 뭐별 다들 별일 없었죠? 별일 없으시고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또 날씨가 바람도 많이 불고 황사도 이래가지고 황사 미세먼지가 아주 심하게 공기를 또 오염을 시키네. 그래도 뭐 이렇게 예쁜 꽃들이 있으니까 좋은 향기 맡으면서 또한 주를 또 시작하고 열심히 22차 난초여행 물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청해 보겠습니다. 아, 요거 안 웃으면 수프붐입니다. 제가 늘 부양해서 자랑하는 그런 이제 야생지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꾸며봤는데 멋있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한 6년 걸렸습니다. 6년 걸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들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볼만하죠? 쟤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판매 목적보다는 취미가로서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만들어 가가지고 우리 취미가나 수집가들이 이렇게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많은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래가 재배도 이렇게 하고 제가 재배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서로 다 공유를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양난 이래가지고 모든 걸다 정말 다자 누구나 다 쉽게 잘 기를 수 있게끔 그렇게 이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아니십니까? 그냥 무려 한 6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쪽에 또 반대편에 한가 볼까요? 여기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이시죠? 슈퍼붐 완전히 밭입니다. 슈퍼붐 밭이라 가지고 요 아이들도 이래가 세쪽 가지고 지금 한 10년 정도 길른 것 같아요. 세쪽인데 어마어마하죠. 밥 내년에는 아마 막 꽃이 완전히 꽃다발 꽃폭포 꽃에서 막이 폭포가 쏟아지지 않으면 물폭포가 쏟아 꽃폭포가 꽃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죠? 야, 오후가 해가 졌지만은 향은 뭐 아주 지금도 뭐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을 하고 있고 멋집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참 한번 멋지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그 꽃들 한번 보죠. 이번 주아 다음 다가오는 아 이번 주 토요일에는 아마 이 꽃이 남아있기는 일부는 남아있겠지만은 이게 제가는 게 많은 거 지금이 최고로 피크로 이래가 딱 비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죠. 여기에 자꾸 뜯었다 붙였다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커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아니겠습니까? 붙었죠. 그죠? 그 뒤도 마찬가지고 저쪽에 뒤쪽 번에도 안 웃으면 수퍼붐이 완전히 만발을 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갈지는 모르고 색색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요거 촬영하기 전에 고추밭에서 잠깐 뭐 작업을 하는데 유리구두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유튜브 촬영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아이 깜짝 놀랐습니다. 또 약속을 어기는가 싶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또뭐 시청 잘 해주시고 또 하루를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요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그죠? 요쪽에 반대편으로 돌아가면은 본체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위에는 지금 막 피는 건데 저거는 지금 좀 색깔이 좀 아주 진합니다. 진한데 요 품종하고
이거는 품종이 좀 색깔이 진하죠, 그죠? 색깔이 좀, 아, 다 냄새 좋다. 아, 멋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카페에는 이렇게 한번 제가 살짝 한번 올려봤었어요. 올려보니까, 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참 많은 꽃들 이래가지고 한목에 동시에 피울 수 있나 이래 하는데, 뭐, 간단합니다. 많이 사서 많이 붙이면은 이래가 간단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많이 구매해서, 멋있죠? 진짜 정말 제가 봐도 옆에서 보면은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같이, 이게 왜 저렇게 이제 신화가 많이 나오나 하는 것 보면은, 올해는 카들레아 워크나런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제가, 덴드로비움하고, 모든 걸 내가 가능한 시간이 나면은, 이래가지고, 시간이 나면은, 시간이 나는 대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덴드로비움, 카틀레아, 니카스테, 막 이런 걸 기르는 방법을 제가 하나하나 아니었습니까? 이래가지고, 그걸, 이래가지고, 흙판, 칠판이 있다 아닙니까? 그걸 하나 구비를 해놔놨고, 강의하듯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필기 도구도 아마 가지고, 필기 도구는 필요 없겠네. 뭐, 요즘은 다 녹음이 되니까, 뭐, 언제든지 영상을 찾아가 보면은, 그죠? 제가 이제 그러게 되면은 많이 바쁘죠. 이래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다 이래 찾아서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내년에는 힘닿는 데까지 제가 한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욕심인지, 일단은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멋있죠. 이게는 저쪽에 하고는 완전히 색 대비가 또 달라지죠. 그죠? 우리 여기에는 항상, 호접란은 1년 300일, 어디 오신 분들이 한 번씩, 이 집에는 왜 호접란이 꽃이 지질 않아? 혹시 가짜품 걸어놔놓고 있는 거 꼽히는 거 아닌가? 물으신 분들이 와서 직접 이제 이래가지고 만져보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보이시죠? 제가 얼마나 바빴으면은, 프린커피를 하나 타, 한잔 타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아니었습니까? 들고 다니면서 아니었습니까? 오늘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야생석 고기입니다. 이것도 거의 한 10년 넘기, 10년 넘기, 10년, 정확한 해수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제 지금, 제대로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관리를 하니까, 꽃이 지고 나서는, 행편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도 보양이서 돈 붙이죠. 그죠? 위에 들쭉나고 고아 두개 붙었고, 또 여기서도 고아가 막 찌리찌리 해가지고 막 줄줄이 다 붙습니다. 이게 꽃이 피면서도, 아직까지 우리 아필름이 요 미색은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일 늦게까지 피는 아이들이에요. 프리뮴이요. 아프리면은 아필름. 여기에 이제는 관지석고기 꽃이 다 피고 한 송이 남았습니다. 딸랑 한 송이 남았습니다. 예쁘죠? 원래 한 송이 남은 꽃들이 더 예쁩니다. 참 1년을 꽃들 기다렸는데 그냥 일주일만 촥 보고 왔습니까? 가서 져버리니까 허무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또 내년을 기약해야죠. 제가 하나 한 개씩 아니었습니까? 이래가지고 수집을 해가지고 어느덧 입장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죠? 또 지금 저기서 입장 만들어내고 있는데, 입장 만들어내자마자 이래가지고 뭐 잘라가시고 뭐 이래 하니까 뭐 붙지를 안 합니다. 점점 이제 점점 여기도 밀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와서 뿌리 물려 나와서들 그 개들 이래가 꽃이 지고 나서 이제 이래가 요만큼 자랐습니다. 자라고 보존 섰고 뿌리 물려 보존 섰고 많이 많이 붙었죠.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박쥐란도 이게 대형 박쥐란 쭉쭉 이래 따다 커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은 벽에 붙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이것도 몬스테라 일종인데 쭉 타고 올라가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 요도 이게 제가 이렇게 발을 내려가지고 탈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얘기해 갔는데 잘 붙어가 갑니다. 요것도 나중에 뭐 이게 여러 가닥이 올라가 가지고 어리지면 볼만 하겠습니다. 농기패스요. 루카시아나하고 했습니다. 그죠? 루카시아나와 다발대기를 많이 피웠습니다. 저쪽에 안에 신코나라 여기 꽃이 저 안에 저 보이는 거 있죠? 저기 꽃이 14cm 큽니다. 꼭 크게 저 조그만한 화분에서 꽃이 14cm가 피가 나올 거예요. 예쁘죠? 지금 딱 이래 가지고 그 여기도 꽃 나오고 계속 내려야 되는 계속 꽃들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고 또 여기도 나오고 뭐. 꽃안 나오는데 없습니다. 요 안에도 나오고 저 지금 새시래 신화 올라오는 데는 다 꽃들이 다 들어 나올 거예요. 요 아이들도 여기 지금 꽃 나오네. 요들은 한여름에 피기 시작해가지고 11월 달까지 아마 다음 달에 아마 피겠네. 피가지고 11월 달까지 계속 꽃이 붙어 있습니다. 겁납니다. 이거 히비커스. 이게 빨리 삽목 계절이 와야 이제 해체 작업을 할 건데. 아직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르면은 어마어마하게 남아 놓을 거예요. 맥시마입니다. 맥시마가 아니고, 맥시마. 우리 워크라나는 아직도 이 한번 쳐다봐 보세요. 이게 몰골이. 이래도 저희들은 뿌리 하나는 명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우람하게 뿌리는 잘 가고 있습니다. 뿌리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뭐별 신경 쓰고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난초 여행 물주기 해가지고 물을 많이 줄였다가 적게 줄였다가 많이 줄였다가 적게 줄였다가 이라는 그거는 이게 그 원래 이래가 자연 상태에서 매일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뭐 맑은 날도 있고 아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뭐 일일이 아니습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가장 살리고 신화 잘 올리고 신화 풍성하게 올려가지고 물 조절을 해가지고 뿌리가 곧장 수태 속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물을 주는 데면은 알맹이들이 폭발적으로 크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저희 부양식으로 잘 따라 하신 분들은 지금쯤 뿌리가 이제 다 이제 수태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입장이 이제 거의 다요 정도는 되었을 거예요. 요리기는 되었을 거예요. 되면은 밑에 수태에다가 물을 흩날리듯이 아니습니까? 흩날리듯이 조금씩 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나 한번 정도로 해가지고 흩날리면서 아니습니까? 그렇게 주시는 것 같으면은 잘 자랄 거예요. 오늘은 원래 물을 주어야 되는데 저번 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비 오는 날 쟤는 물을 줬습니다. 물을 줘가지고 오늘은 물을 안 주고 건너가겠습니다. 건너가고 브레겔입니다.
물을 안 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요런 거 이게 뿌리를 한번 봐보세요. 물을 많이 쉬나가 하나도 골뱅이 안 들고 있습니까? 그냥 요번에 이제 수입 들어온 거예요. 뿌리 아주 건강하게 쭉쭉 뻗어 나간다입니까, 그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뿌리가 물을 주면은 뿌리가 잘 자라겠지만 아니십니까? 어느 순간에 뿌리가 멈춰버립니다. 멈추고 가습이면 멈추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예, 소곤비게합니다. 아이고 참, 네 키를 넘어섰습니다. 네 키를 넘어서가지고 아마 오늘 오신 분이 시에 보니까 2m 한10 정도 된다 그러는데. 꽃 많이 붙었습니다. 예쁘죠? 안에 속이 참, 참 정말 제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은 참말로 예쁩니다. 이게 커다란 갈대숲에서 몸통은 숨겨놨고 뭐저 아래 몸통이죠. 햇빛을 탈까 싶어서 갈대숲에서 햇빛을 탈까 싶어가지고 몸통을 숨겨놨고 꽃대만 쭉 올라가 햇빛 속에서 벌라비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커가지고 완 거고. 저희들 이게 올해는 이번에는 이제 사토시 종자를 가지고 한게 거의 죽은 거는 없습니다. 죽은 건 없고 거의 저희들이 다 거의 한90한 8%는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성공하고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은 아마 조금 나고 나서 있습니까? 다시 여기에 보이시면은 2차 신화가 다시 나옵니다. 2차 신화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게 얘들이 폭풍 성장을 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있습니까? 별뭐 걱정은 안 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게 요 난초 여행에 물 주기 했던 거요 정도 신화가 자랐습니다. 물을 조금씩 이 아기가 바짝 마르면은 주고 바짝 마르면은 주고 아닙니까? 살살 흩날려 가면서 주셔도 될 거예요. 지금은 옛날 처음에는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물을 주고 일하는 것 같으면은 신화들이 빨리 못 자라고 추운 상태에서 일하는 것 같으면 오랫동안 신화가 머물고 있으면 가습이 되면은 밑에 까맣게 탄저가 생깁니다. 그때는 보통 다른 분들은 그걸 소독하고 그러는데 물을 끊으신 분도 있고 물을 조금 안 있습니까? 뒤쪽으로 주셔가지고 빨리 신화를 키워 올려야 돼요. 그래야 그게 안 되지. 그냥 그대로 이래 소독을 하고 이래가 거기에서 자꾸 건드리면 더 건드릴 수록 아니십니까? 그거는 탄저가 더 심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속이 빠져버립니다. 크리스탈리움 정모석국입니다. 참꽃 보기 힘든 건데 올해 꽃이 제대로 피었습니다. 브리게리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여기도 난초 여행 계속 물 주기 했던 거 그건데 저번 주비올때 저번에 비올때 저번 주아 이번 저번 주에 비올때 물을 주나니까 있습니까? 아직도 약간 이 습기가 조금 남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이번에 그물 주는 타임을 예, 한 단계를 건너가 보겠습니다. 건너가 보고 아직까지 신화가 뿌리도 많이 안 내리고 그랬는데 요 정도 되는 거면은 그 이제 탄저는 붙지는 않을 거예요. 안 하고 일단은 물을 조금 최대한 아껴가지고 발도 안 쪼그러지면은 물을 조금 아껴가지고 신화를 그 뿌리를 많이 내게 만들으세요. 뭐 조금씩 그러니까 선만 이래가 저녁에 선만 조금 전달을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6월 한 중순쯤 돼서 물을 어느 정도 발버를 키워놓은 상태에서 7월 달 들어가면은 또 너무 더 7월 달에 들어가면은 너무 더워가지고 7월 달부터 한 8월 10일까지는 아마 휴면 상태에서 물을 거의 마음대로 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문을 다 열어놔갖고 그냥 막 바닥에 물 뿌리 주고 아니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뿌리를 어느 정도 이래가지고 휴면이 안 가게끔 그래 해가지고 물을 줘가지고 나중에 8월 한 중순 넘어 20일 넘어서는 찬바람이 잘 나게 되는 데면 물을 주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살이 찝니다. 그래 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 새뿌리가 살짝 내릴 거예요. 그러면은 물을 이제 점차 조금 줄이 가기 시작하면 빠른 사람들은 아마 9월 말 되면은 9월 말부터 이래가 꽃눈이 보일 거예요.
온눈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게 여기에 쳐다보면은 이게 다른 분들은 여기에 물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털어내고 그래 하는데 털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털을 안 털어내도 아닙니까? 그거는 뭐, 물 주나하고 창문 열고 아닙습니까? 뭐 이래가 바깥 공기 좀 소통이 심하면 잘하면은 금방 아닙습니까? 그뭐 털털 이들 쓰고 이러니까. 요 애들이 뭔가 무작 맨날 물 주는 것도 이것도 요번에 뭐물안 주고 넘어갑니다. 저 앞에 줄기 때문에 물을 이래 가지고 자꾸 이제 조금 조사하니까 뿌리가 여기 이제 바깥에 이제 생긴 좀 요래 가지고 조금 더 크고 나면은 물을 이제 이래 주면은 착 받아들일 거예요. 여기도 신화가 잎은 여기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 아주 여기에 잎속에 물고기가 싶어서 그러는데 밑에 바닥으로만 물을 주세요. 저녁에 위에 물방울 한 방울씩 고있다 해가지고 그 괜찮습니다. 아침까지 남아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요것도 이제 지금 잎을 펴네. 잎을 펴고 다들 시나 뭐다 건강하게 그냥 그대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뭐 꽃이 피면서도 시나 올려가지고 하고 요 얼마 전에 나빛을 놔줄리 꽃이 발을 피던 걸 이게 조금 생육 상태가 안 좋아서 꽃을 발을 잘랐습니다. 발을 자르고 한꽃한 4, 5일 보고 있습니까? 그냥 발을 잘랐습니다. 요는 나빛을 넣죠. 발도 좋죠. 씨를 달고 있으면서도 튼튼하게 이래가지고 신화 잘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죠. 요쪽은 오늘 지금 시간이 조금 났는데 아무튼 이래가지고 물 주기 이때까지 잘 따라오셨는데 아직도 성급하게 이래가지고 물 너무 방 많이 주고 아니었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입만 안 쪼글거릴 정도만 해가지고 물을 조금씩 이래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수태 속에 수태가 눅눅하게 축축하게 이래 되는 거면 뿌리 성장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는 하시지 말고. 요 아이들은 뭐 이래 가지고 또 이제 노빌리온데 꽃들을 또 밀어내고 있습니다. 또 밀어내고 있어 가지고 아이고 그죠. 또이 꽃대 두 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주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막 계속 꽃들을 뭐 밀어내고 있는데 올해는 진화가 도대체 얼마나 날지 요게 얼마나 날지 모르겠습니다. 요게 요거는 아마 저희들은 해체 작업을 안 하고 계속 아마 요걸 큰 대주로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여기는 트랜스파렌스입니다. 꽃이 핀데 좀 돼가지고 아마 이 아이들도 이제 지금 이제 시즌 마무리를 할것 같아요. 엔시클리아입니다. 란디. 그죠? 아, 우리 집에, 저희 집에 부양해서 멸종될까 싶어가지고, 저 안에 또 멸종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 붙였습니다. 붙여가지고. 제가 오늘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보이시죠? 빵 좋습니다. 우리나라 야생 석공예. 도리에 부작을 해보려고 몇개 구매를 해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아마 다음에 오시면은 작품 전시대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이제 성장기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이제 좀 지우쳐져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물 주기 잘 하시고 덴드
덴드로비움도 지금 신화 성장했다고 너무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뿌리를 많이 안 내기 때문에 그 줄기가 먼저 꽃피던 줄기가 조금 줄어들어도 조금씩 기다려줄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일단 뿌리를 많이 내야 나중에 대공이 굉장히 되는데, 일찍부터 물을 주는데 뿌리 나는 부분에 하얗게 되면 뿌리가 잘안 내는, 여름에 장마대에서 이제 뿌리가 나기 때문에 일단 물을 굶기면 뿌리부터 먼저 납니다. 뿌리부터 먼저 키워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막 신화나고 막 꽃피고 이러니까 막 사람 그 이제 뭐 취미관 분들은 계속 물을 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을 주는데 왜 뿌리 내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죠? 이 아이들은 지금 브라토니 이래가지고 색깔별로 저거는 흰색 알바하고 옐로하고 뭐 저거는 약간 알베센스하고 누브라하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 누브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저희들 이래가지고 여기도 앞에 이번에 사토시 해가 왔던 거 여기에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도 아주 왕성하게 잘 내리고 있고 뭐 별탈 없이 잘 커가는 것 같습니다. 가기 때문에 뭐 저는 처음에 와서 또 조금 시행착오를 겪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뿌리 잘 내리고 저쪽에는 뿌리 어마무시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조리 안으로도 저희가 이때까지 일찍 이제 성장 발육을 시켰던 아이들을 제가 잠깐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신화가 나는 게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나고 있습니다. 여덟 개 나고 있는데 조그만한 화분이 여덟 개 나고 있는데, 여기도 드리안애가 하나 피네요. 드리안애가 먹고. 퍼프라타가 지금 핀 퍼프라타 이래가지고 이게 뭐 이름이 있는 아이 같습니다. 이게 또 작년에는 안 피고 올해 처음 피는 것 같은데, 꽃이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박입니다. 보이시죠? 다음 주 되면 아마 이래가지고 영상을 찍고 올려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발브들이 거의 다 완성이 되고, 완성이 다 되고, 또 다시 그 올해 2차 신화를 내밀고 있습니다. 2차 신화를 내밀기 때문에 이 채널 보면은, 어이구, 뭐, 이한 화분 자체에 있습니까? 신화 3개, 4개씩 이렇게 다 붙었습니다. 발브 한번 봐보세요. 응? 아이고, 물로 많이 줘가지고 뿌리가 녹아 버렸네. 지금 저희들이 좀 쳐다봐 보세요. 다른 집의 분들은 뿌리가 이래가지고 막 산발을 해가 있는데, 저희들은 뿌리가 가재나에 분박으로는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요 아이들을 뿌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 분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물 조절을 잘 해가지고 물을 주면 나중에 폭발적으로 아마 그 발버들이 커질 거예요. 발버들이 커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처음에 부양난초 여행하듯이 아니십니까? 물 주기를 그렇게 하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아이들은 올해 2차 지금 신화를 내밀고 있습니다. 여기 이 꽃대 아닙니다. 여기도 2차 신화네. 2차 신화를 다 내면 올해 다 이래가지고 요 안에 요쪽에도 2차 신화예요. 2차 신화 가지고 다 2차 신화를, 그러나도 올해 다 2차 신화를 지금 일찍 안 했습니까? 요 아이들은 내가 봤을 때 이래가지고 몇달 때는 3월 달부터 안 했으면 신화를 올리게 되면 2차 신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도 2차 신화가 최고로 많이 컸네. 저쪽에 또 안으로 저희들이 그러나 발육 상태를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조금 시간이 한 2, 3분, 2, 3분 더 촬영해도 되겠네. 아, 여기 안 그래, 그만 한번 봐보세요. 진짜, 아까도 카페에 잠깐 올렸는데, 안 그래, 그럼 한번 봐보세요. 많이 폈죠? 잎이 자꾸 많이 나니까 제가 다니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저 계속 숲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맥시마입니다. 맥시마 세미알바. 요 잎에 실핏줄 한번 봐보세요. 참 멋있게 들었습니다. 오시는 분마다 이게 제가 유튜브 영상을 자주 올려서 하니까 여기에 오셔가지고 맨날 보고 와 합니다. 올해 대박입니다. 다 이게 다 건강하게 다잘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 한번 봐보세요. 뿌리 완전히 막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뿌리를 넘어서 가지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명품꽃, 아니 우리 부양에서 명품꽃 이런 지난해에 이제 요 아이들도 요 아이도 아니십니까? 아주 높은 상을 받았습니다. 몬테아줄도 제가 오늘 꽃들을 잘랐습니다. 저희들 이제 앞으로 이제 가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이뭐 워크라인을 제가 길러가면서 한번 봐보세요. 한 화분에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화 올해 신화난 거 한번 봐보세요. 와 무슨 뭐 징그럽게 납니다. 밟아봐 보시고 그죠? 저 안에 있는데 큰 화분에 심어놔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이게 대형 카틀리아처럼 안 있습니까? 뭐 길이도 입장도 뭐 이렇게 저렇게 커져 버리고 저렇게 되면은 뭐꽃 아니십니까? 여기도 뭐 신화 어떨 꼴로는 한번 봐보세요. 몇 개가 오늘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양만의 매력입니다. 제 부양 물주기를 같이 따라 하신 분들은 아마 이미 터득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미 터득 아 왜 이래가지고 물주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가? 막 그래 그렇게 아마 터득 끝까지 아니십니까? 믿어주고 이래가 하신 분들은 여기도 2차 신화 나오네. 믿어주시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아니십니까? 그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고 난초가 어떻게 물을 이래가지고 말려서 이래가지고 난초를 이래가지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나? 때로는 아니십니까? 물을 많이 주가지고 기르겠지만은 물을 말려서 아니십니까? 물을 말려서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보이시나요? 저는 솔직히 아니십니까? 40년 내공입니다. 40년 어떤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40년 하면은 뭐 40년 하면 만에 뭐 그래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한심스러울 정도 한심스러워. 제가 참뭐 그거는 뭐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보면은 이래 가지고 조금 이또뭐 어떤 안 좋은 말을 뭐 그걸 하겠죠 그죠? 이게 밟아 봐보세요. 그냥 여기에 이 쳐다보면은 요 신화가 요 화분 속에 이게 지금 보이시죠? 신화 지금 난거 한번 봐보세요. 신화 난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올해 만약에 이게 신화대로 아니었으면 다 해가지고 꽃이 다 나온다는 것도 뭐 어떻게 될까요? 그죠? 뭐이 결과를 보시고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 요 결과를 보시고 나서 나중에 아니었습니까? 그 결과를 보신 분들은 아 부양이 왜 아니었습니까? 이래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열변을 토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할 겁니다. 오늘은 어느덧 뭐또 하루 해가 꿀꿀하게 마무리를 그 마무리 시켜가네요.
요즘은 날이 해가 긴 관계로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에 고양이 한 마리 우는, 고양이 새끼 한 마리 우는 소리가 나죠. 저게 인근의 마을에서 우리 농원 앞에다 버리는 것 같습니다. 업둥이로 들어왔는데 하루 종일 저 엄마 찾아서 오늘 가지 시끄럽고 막 그랬는데 조금 뭐 조금 키워가지고 내 보내야죠, 그죠? 아무쪼록 오늘도 뭐 또 조금 뭐 마무리 해가 또 뭐 넘어가고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아무쪼록 또 다음에 방송하시는 그날까지 몸 건강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이때까지 이 지금껏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늘 시청해 주리라는 걸 믿고 있습니까? 끝까지 12월 때까지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풍입니다.